단기전입니다. 이 단기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팀 한 팀이 승부를 갖다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. 저희 팀은 하여튼 어렵게 올라온 만큼 피어를 거쳐서 마지막 챔프전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숫자를 일자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. 근데 일자라는 숫자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는 옆에 있는 박 감독이 참 부럽네요. 다음에는 뭐 일자라는 숫자로 해가지고 경기도 한번 우승했으면 뭐 좋겠고, 그리고 뭐 이번 시즌에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뭐 선수들이 또잘 해줘가지고 또 경기력으로 2위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 먼저 뭐 선수들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아무튼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1등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지켜본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지금 여유가 있네요. 그리고 또 바램은 뭐 2대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차전까지 하고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.